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말씀과 예배와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9월 수요사경회 시간에는요, 이제 골로새서에 말씀을 함께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차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요.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또그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동역자가 골로새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그러한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혹은 바울이 전하여 주었던 그런 바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가장한 그리스 철학 사상들, 헛된 속임수들, 또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초등 학문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혹은 이교도들의 그것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떠한 가치와 기준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이제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여러 혼란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분별력이 없었던 또 성도들은요, 영지주의를 비롯한 여러 이단 사상들이 아, 저것이 진짜 바른 것이라 착각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도 분명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교회의 상황들을 전해 듣게 된 바울이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와 같은 그런 인근의 교회들에게 이제 서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요, 무엇이 진짜 바른 복음인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고 또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해내는 그러한 철학사상들, 그러한 영지주의 기독론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바른 복음인지를, 무엇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성도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을 것이죠. 이제 그것이 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1장의 표현을 빌려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이로 또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한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분 등등등의 여러 표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으며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주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던 그런 영지주의 기독론을 믿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등한 신으로 여겼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것은 잘못된 복음임을 지적하고 바른 복음, 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강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만물들과 화평을 이루며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며 또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 있으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며 또 바르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수요일 저녁 시간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또 바르게 믿고 또 그렇게 신앙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이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바른 복음,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처럼 오늘날에 또 다른 영지주의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에 대입하여 신앙생활하려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을 뭐 설명하자면 참 복잡한 사상이지만 이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은 최고이고 물질적인 것은 가치가 없는 하등한 것으로 여기는 이제 철학 사상입니다. 이제 그런 사상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사실 이제 그런 영지주의는 별로 이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가 되는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의 또 다른 영지주의가 되어서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던 일부 성도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일부 성도들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 진리적인 것은 하등하게 여기고 오히려 물질적인 부분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사회풍속과 사회적 가치관들이 바로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며 또한 그것에 비롯된 기복주의 또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분명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도 주시고 또 그리고 성공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대체 그 복이 무엇이고 그 성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과 성공은 분명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에 빌려서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 화평 안에 우리들 또한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이며 참된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인생, 그렇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장 6절의 말씀을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이제 성도를 이야기한 거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받았다. 다시 말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면 뭔가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혹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색하지가 않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단순하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님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뭔가 어색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복음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고 계신가요? 암송하고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웃으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잠깐 다른 얘기하면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 많이 못 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예전에 외웠던 것들도 많이 까먹었는데 제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까먹지 않고 암송하고 있는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잘 알고 계신 성도님들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암송해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사도 요한의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영접이라는 단어와요, 골로새서 2장 6절의 받았으니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람바노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서 어원이 같습니다.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시브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받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고백하시죠? 예, 고개를 많이 끄덕이신다.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끝나고 남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예,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냐면, 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였어. 아, 나는 구주로 예수님을 믿어. 그 정도로 영접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셨었죠. 그런데요, 영접은 단순히 그렇게 단순한 고백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믿고 구주로 고백한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요, 그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더라면 단순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아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접된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성도는 그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그 주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그렇게 그 주님과 하나가 된 그러한 하나가 된 자들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하나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행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페리파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는요, 걷다라는 의미가 더 우선되는 이제 단어입니다. 걷다, 길을 걷다 할 때 영어로 하면 이제 walk이죠. 길을 걷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그렇게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였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함을 이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됨으로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자는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튼튼한 뿌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초신자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영접하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의 자녀, 그의 백성,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헛된 속임수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튼튼한 기초 아래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너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 한다. 그것을 바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땅에 뿌리를 내리면요, 그 식물은 금방 죽게 됩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혹여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비춰진 그 그리스도, 오늘날의 영지주의인 물질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에 투영된 그러한 다른 복음에 뿌려진다면, 그러한 것들의 뿌리를 내린다면 그 신앙은 금방 썩어지게 되고 그 신앙은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선다면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건강한 푸르른 나무가 될 것이고 그 어떠한 풍파에도 그 어떠한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신앙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든든한 신앙을 세워가는 성도는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성도는 물질이 풍족하고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여 그 주님과 하나 되었기에 그렇게 인생의 여정,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그것만으로도 성도는 감사가 넘치고 화평과 화목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 보면 1부 예배를, 주일 1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부 예배 때 솔리스트 분께서 이제 여정이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이제 봉헌 특송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가 이제 함께 고백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그 찬양을 부르는 참 은혜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의 좀 가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타나죠? 예, 우리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함께하고 있으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성공이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저 맞춰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접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주님과 하나 되었던 성도들 그렇게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러한 성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죽으며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렇게 성도인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신앙을 세워감으로 감사와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장차 다시 오실 때 그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여정, 인생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